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처음 공부를 했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잘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두 번째 과, 이 과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문형은 더라고요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을만하다라는 문형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영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지영 씨와 페이 씨의 대화를 듣고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페이 씨, 내일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요? 좋아요. 무슨 영화인데요? 시간 여행이라는 영화인데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그런 장르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볼만할 거예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영화 평도 좋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문형은 더라고요라는 문형이에요. 더라고요는 과거에 내가 경험을 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조금 길죠?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예문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문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한국의 여름은 무척 덥더라고요. 자,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이 사람은 작년에 한국의 여름이 무척 덥다는 것을 경험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서 새로 알게 된그 사실을 지금, 과거 그때가 아닌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라고요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죠.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어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모두 울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어제 경험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어제 영화관에 갔는데 아마 영화가 슬펐나 봐요. 슬펐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울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지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된그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 울더라고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을 보면 더라고요 앞에 덥다가 있고요. 그리고 더라고요 앞에 울다가 있어요, 여러분. 덥다는 AB일까요? DB일까요? 맞아요. 덥다는 형용사 DB죠. 그럼 울다는 AB일까요? DB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울다는 동사 AB예요. 이렇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더라고요 앞에는 형용사 DB도 쓸수 있고 동사 AB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더라고요를 사용할 때 구어체,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구어체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끔은 더라고요가 아니고 더라구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더라고요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더라고요가 문장 안에서 DV, AV일 때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준비됐죠?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문장 두 개가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지난주에 본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어렵더라고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학교 기숙사 방은 여름에도 시원하더라고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다와 시원하다는 모두 다 DV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DV죠. 어렵다라는 DV는 받침이 있는 DV이고요. 형용사. 그리고 시원하다라는 이 형용사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이지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형용사와 없는 형용사 모두 다 더라고요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의미를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본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과거 그때가 아닌 지금 생각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의 의미도 확인해 볼게요. 학교 기숙사 방은 여름에도 시원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과거에 경험한 것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학교의 기숙사 방이 여름에 시원하다는 것을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때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더라고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지요, 여러분? 자, 그럼 DV일 때 더라고요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AV일 때도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리사 씨를 봤는데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입다 라는 단어와 가다 라는 단어 모두 다 AV죠. 입다 라는 단어는 받침이 있는 AV고요, 여러분. 가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AB, 없는 AB 모두 다 더라고요 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경험한 것,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안 그 사실을 그때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더라고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요. 조금 전에 리사 씨를 봤는데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자, 리사 씨가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리사 씨가 도서관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과거에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가더라고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괜찮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리오 씨의 여자친구는 미인이더라고요.
어제 만난 사람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자, 여러분, 미인 그리고 후배, 자, 모두 다 명사예요. 미인은 받침이 있는 명사고요. 후배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이렇게 더라고요 앞에는 명사도 쓸 수 있는데요. 명사의 경우에는 이더라고요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미인이더라고요 라는 문장과 후배더라고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마리오 씨의 여자친구는 미인이더라고요. 마리오 씨의 여자친구를 과거에 내가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새로 알게 됐어요? 맞아요. 마리오 씨의 여자친구가 예쁜 사람, 미인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미인이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 문장도 의미를 볼게요. 어제 만난 사람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여러분, 후배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선배. 후배는 나보다 늦게 학교에 입학해서 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만약에 대학교 2학년이라면 나보다 학년이 낮은 1학년 학생들은 나의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배는 나보다 먼저 입학해서 먼저 공부하고 있는 사람. 내가 2학년이라고 하면 나보다 먼저 입학한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나의 선배가 되는 거지요. 어제 만난 사람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어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후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만나서 그때 그 사람이 나의 후배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글쎄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 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때 후배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화면을 볼게요. 어제 5시에 은행에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을 닫 라는 AB가 있고요. 선생님이 받침이 있는 AB, 없는 AB 모두 다 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문은 더라고요 앞에 at, at, yet이 있어요. 여러분 이 at, at, yet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할 때 at, at, yet은 과거라고 공부했지요. 여기에서도 지금 at, at, yet은 과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더라고요 라는 문형이 이미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라고요의 의미는 과거에 내가 경험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과거의 일이지요. 그래서 더라고요 라는 문형 안에는 이미 과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또 과거를 한 번 더 썼을까요? 여기에서 at, at, yet은 과거의 의미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at, at, yet이 문장 안에서 가끔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시점보다 이 시간보다 더 먼저 과거, 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 있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at, at, yet을 사용하기도 해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서 제가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문을 볼게요. 어제 5시에 은행에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제 과거죠?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은행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죠,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은행에 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은행에 갔을 때에는 이미 은행 문을 닫았어요. 은행 문이 닫히는 그 AB가 닫다가 이미 완료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닫았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지금 설명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연습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더라고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 더라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입니다. 자, 1번, 제 친구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이 빨간색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더라고요를 사용해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 친구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의미는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제 친구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과거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알게 된 그 새로운 사실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작년에 제주도에 가봤는데 경치가 아름답다. 여러분, 경치는 자연의 모습이죠. 산이나 바다 뭐 이런 것들을 경치라고 해요. 그럼 경치가 아름답다. 작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경험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름답더라고요 라고 바꾸면 되지요. 잘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지난 주말에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다. 지난 주말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 영화가 정말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다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다를 재미있더라고요로 바꾸면 됩니다. 자, 네 번째도 볼게요. 리사 씨가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르다. 리사 씨가 노래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과거에 어느 날 리사 씨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리사 씨가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래를 잘 부르다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리사 씨가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로 바꾸면 되겠지요. 잘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5번 문장을 볼게요. 페이 씨는 한국어 단어를 많이 알아요. 페이 씨가 한국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는데 과거에 페이 씨를 만나서 뭐 페이 씨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페이 씨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페이 씨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알다를 알더라고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연습도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 더라고요 두 번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은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이에요. 자,
가와 나의 대화를 보고 두 사람 대화의 의미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본 뮤지컬은 어땠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뮤지컬, 뭐 노래, 춤, 같이 연기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는 예술 공연의 종류이죠. 네, 어제 나가 뮤지컬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나가 대답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음악도, 자, 어제 뮤지컬을 봤을 때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실, 새로운 사실을 무엇을 알게 됐죠?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음악도 좋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좋더라고요 라고 쓰면 되겠지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 볼게요.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은 어때요? 자, 학교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어요. 가가 아직 그 식당에 가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식당에 갔다가 온 것 같지요? 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격도 싸고 정말 맛있다라는 단어를 바꿔본다면, 그렇죠, 여러분. 맛있더라고요로 바꾸면 되겠네요. 새롭게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가에게 전달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시험은 어땠어요? 자, 나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과거에 경험한 그 시험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문제가 너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잘 못 봤어요 라는 의미와 자연스럽게 어울릴까요? 맞아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단어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어렵더라고요로 바꾸면 되지요. 자, 그 다음 대화도 볼게요. 오늘 제 발표가 어땠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주 잘하다, 발표를 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이 가가 발표를 잘한다는 것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잘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마지막 대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미역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다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맞아요. 먹다를 사용한다면 먹더라고요 라고 바꾸면 되지요. 자, 여러분, 미역국이라는 이 단어는 음식의 이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특별히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에요. 나라마다 생일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생일에 먹는 특별한 음식을 과거에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지금 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먹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 더라고요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은요. 여기에 지금 영화를 본 후에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 후에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더라고요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 잘 보이나요? 영화평이란 단어가 있고요. 영화평은 우리 조금 있다가 공부하게 될 건데 영화와 관련 있는 단어예요. 영화를 본 후에 그 영화가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영화평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화를 평가할 때 그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인지 재미없는 영화인지 좋은 영화인지 뭐 별로 좋지 않은 영화인지를 별로 표시하지요. 별 다섯 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별 하나가 줄어들 때마다 평가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느낀 느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더라고요로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그 영화를 꼭 보세요. 배우가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배우가 연기를 아주 잘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생각하면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아주 잘 하더라고요. 로 바꾸어 볼 수 있겠지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울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잘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로 바꾸면 자연스럽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좋은 영화였어요. 특히 영화 음악이 아름다웠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영화를 본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죠? 이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영화 음악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영화 음악이 아름답더라고요 라고 만들면 아주 잘 만든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길었어요. 영화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의 시간이 영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러닝타임이라고 하죠. 상영 시간이 좀 길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알지 못했던 거죠. 영화를 본 후에 그 경험 때문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영화가 좀 길더라고요 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볼까요? 내용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배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라고 했네요. 자, 내용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배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쵸? 영화를 본 후에, 영화를 보는 경험을 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유명한 배우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유명한 배우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 과거에 알게 된 사실을 과거가 아닌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로 바꿀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선생님하고 첫 번째 강에서 더라고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더라고요의 의미, 그리고 더라고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문장에서 사용되는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3급 2과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을만하다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을만하다의 의미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을만하다는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어떤 행동이 가치가 있어서 그 행동을 추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그 커피숍이 갈만해요. 자, 여러분, 커피숍의 커피가 맛있어요. 아니면 커피의 값이 싸요. 아니면 커피숍의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커피숍에 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은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추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제가 만든 음식은 먹을만해요.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고 싶을 때 제가 만든 음식은 먹을만해요. 먹을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먹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면 갈만하다라는 이 표현과 먹을만하다라는 이 표현, 을만하다 앞에 가다는 여러분 AB인가요? DB인가요? 맞아요. AB예요. 먹다도 AB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을만하다, 어떤 행동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때에는 항상 앞에 AB 동사만 가능합니다. DB는 안 돼요. 자, 그럼 이 을만하다의 첫 번째 이 의미가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 화면 함께 볼까요? 그 영화는 볼만하니까 시간이 있으면 꼭 보세요. 두 번째 예문은요. 대학생이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을만하다 앞에 지금 AB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자, 보다도 AB고요. 읽다도 AB예요. 받침이 있는 AB와 없는 AB. 그거 두 개가 다르죠?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만하다를 사용해야 하고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만하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미는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을만하다는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 두 문장을 보면 시간이 있으면 꼭 보세요. 이거 볼만하니까 시간이 있으면 꼭 보세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는 직접 추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대학생이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대학생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학생이 읽으면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을만하다의 의미 잘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럼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네, 여러분 을만하다의 첫 번째 의미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을만하다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공부한 을만하다는 여러분 AB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지요? 자, 지금 공부할 의미는 AB뿐만 아니라 DV, 형용사도 가능해요. 자, 의미는 어떤 DV나 어떤 AB가 있는데 그 DV나 AB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서 자세한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배우는 연기를 잘 하니까 인기가 많을 만해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그 배우예요. 맞아요. 그 배우가 인기가 많다고 하지요. 그 배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연기를 잘 하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연기를 잘 하는 배우예요. 그럼 연기를 잘 하는 배우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연기를 잘 하는 배우는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면 그 배우를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만을 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연기를 잘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인기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의미로 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래의 예문도 볼게요. 수원 씨는 한국어 실력이 좋으니까 장학금을 받을만 해요. 누가 장학금을 받았지요? 맞아요, 여러분. 수원 씨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왜 받았나요? 왜 받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자, 그럼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한국어 실력이 좋아요. 그럼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면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실력이 좋으니까요.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DV나 아니면 AV에 대해서 그런 DV, 그런 AV가 될 만한,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을만하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을만하다의 의미는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마리오는 착하니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을 만해요. 두 번째는요.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으니까 피곤할 만해요. 자, 여러분, 인기가 많다 그리고 피곤하다 모두 다 DV예요. 맞나요? 그렇지요? 많다는 받침이 있는 DV고요. 피곤하다는 받침이 없는 DV예요. 받침이 있는 DV는 을만하다라고 해야 하고요. 피곤하다처럼 받침이 없는 DV의 경우에는 리을만하다라고 해야 해요. 여러분,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의미를 볼까요? 마리오는 착하니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을 만해요. 마리오는 인기가 많아요. 왜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착해요. 성격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착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이 이상한가요? 이상해요?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기가
만을 만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으니까 피곤할 만해요. 자, 여러분 야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야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네, 야근은 밤에 근무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 시간, 일이 끝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퇴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 남아서 계속 밤에 일하는 것을 야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으니까 피곤할 만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어요. 피곤한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맞아요. 그때 우리는 피곤할 만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AB의 경우 볼게요. 이 옷은 산 지 10년이 되었지만 입을 만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우 씨가 화낼만 하네요. 자, 여러분 두 문장에서 입다라는 AB와 화내다라는 AB 둘 다 AB죠, 여러분. 입다는 받침이 있는 AB고요. 화내다는 받침이 없는 AB네요. 자, 을만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산 지 10년이 되었지만 입을 만 해요. 10년 전에 산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옷이 깨끗해요. 옷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괜찮아요. 지금 10년 전에 산 옷을 입었지만 예뻐요. 괜찮아요. 입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때 입을 만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우 씨가 화낼 만하네요. 상우 씨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왜 화를 냈는지 이야기를, 이유를 잘 들어봤어요. 이유를 들었는데 내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상우 씨가 화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상우였다면 나도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우가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우 씨가 화낼만 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을만하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봤어요. 을만하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또 의미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을만하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으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을만하다 의미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었지요? 그럼 지금부터는 을만하다를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화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연습은요,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여러분 익숙하지요? 자, 여기에 있는 문장을 보고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문형으로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다 여행지예요. 자, 여러분. 제주도는 한국에서 오늘 공부한 것으로 바꿔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 갈 만한 여행지예요 라고 지금 제주도라는 여행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갈 만한, 가도 괜찮은 곳이니까,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식당의 메뉴 중에서 비빔밥이 먹다.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메뉴 중에서 가장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먹었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먹을 만해요로 바꾸면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했으니까 힘들다. 자, 여러분, 밤새도록은 밤 시작하는 그때부터 밤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밤새도록이라고 해요. 그럼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했으니까 힘들다. 자, 그럼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힘든 것이 당연하죠. 이상하지 않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왜 힘들어요?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면 힘든 것이 당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힘들만 해요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이 컴퓨터는 1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고장이 나다. 고장이 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컴퓨터나 휴대폰, 뭐 에어컨 같은 텔레비전 이렇게 기계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 문제가 생겨서 작동되지 않는 것,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고장이 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럼 문장을 보면 이 컴퓨터는 1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고장이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기계는 10년 동안 사용하면 고장 나는 것이 당연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바로 고장이 날만 해요 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게요. 그 가수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 노래는 듣다. 그 가수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노래는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노래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했나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드들만 해요? 이거는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돼요? 우리 1급에서 공부할 때 드하고 모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드가 리을,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드들만 해요가 아니고 들을 만해요로 써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을만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대화예요. 이번 주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힘들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일이 어렵지 않아서 일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일할만 해요 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일할만 해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대화를 볼게요. 제가 처음 만든 불고기인데 맛이 어때요? 괜찮네요. 자, 이 사람은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먹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먹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네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대화를 볼게요.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밥을 못 먹은 상태이고요. 밥을 먹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가가 나에게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가 괜찮아요.
참다. 여러분 혹시 참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참다. 참으세요. 참을 수 있어요. 참다. 무슨 뜻인가요? 참다. 네,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을 그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참다라고 하지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아요. 이 참다를 사용한다면 그렇죠. 참을만 해요. 배고픈 그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만 해요. 그쵸? 그렇게 말할 때 참을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대화를 볼게요. 한국어로 발표 준비하는 게 어렵지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준비하다. 준비하는 것이 괜찮아서 자, 어떻게 말할까요? 준비하다를 사용해서 맞아요. 준비할 만 해요라고 바꾸면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괜찮아서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준비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준비할 만 해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오늘부터 백화점 세일이라고 해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물건이 있으면 사려고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사려고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다 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서 바꾸어 볼까요? 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살만한 물건이 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살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사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겠네요. 네,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네, 여러분, 을만하다의 마지막 연습 순서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연습할 것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하냐 하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장소는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자, 백화점.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백화점이요.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자, 이유는요? 식당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이 많아요? 먹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을만하다를 사용해서 바꾸면 먹다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는 먹을 만한 식당이 많아요. 먹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식당이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언어의 느낌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대학로예요. 대학로. 자, 대학로는 뭐가 많죠? 극장이 많아요. 극장.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는 장소, 극장이라고 하지요. 자, 극장이 많다. 그런데 어떤 극장이 많아요? 맞아요. 연극을 보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대학로에는 연극을 볼 만한 극장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로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로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한 장소의 이름이에요. 실제로 그곳에 가면 극장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맛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대학로는 갈만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볼게요.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자, 인사동에 가고 싶어요. 인사동은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한 장소,
아까 대학로처럼 서울에서 유명한 장소예요. 인사동은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물건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구경하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인사동은 구경할 만한 물건들이 많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볼까요?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자,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맞아요. 한강공원이래요. 한강공원이네요. 자, 그럼 한강공원에는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도로가 뭔지 알아요? 길이요, 길. 그쵸? 사람이 다니는 길, 자동차가 다니는 길, 그걸 우리는 도로라고 해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로예요? 자전거를 타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강공원은 자전거를 탈 만한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두 번째 강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을만하다의 의미와 을만하다가 문장 안에서 의미에 따라 각각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공부하고 또 연습도 같이 해봤어요. 여러분, 공부할 만하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이과의 본문과 이과에서 공부하는 어휘들을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3급 2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3강이에요. 자, 그럼 지영 씨하고 페이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문제 푸는 걸로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2과 이번 영화도 볼만할 거예요. 씨, 내일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요? 좋아요. 무슨 영화인데요? 시간 여행이라는 영화인데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그런 장르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볼만할 거예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영화평도 좋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지요? 잘 들리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두 사람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사람은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1번 여행, 2번 영화 관람, 3번 영화제 참석. 자, 여러분, 무엇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두 사람은 내일 영화 관람. 관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극을 관람하다, 영화를 관람하다, 뮤지컬을 관람하다, 이렇게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람이라는 단어, 관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영화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영화는 두 사람이 내일 볼 영화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1번 우정에 대한 내용, 2번 유명한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내용, 3번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맞아요. 세 번째,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1번에 지금 답은 아니지만 우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정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 우정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따뜻한 감정, 친한 감정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은 뭐예요? 자, 같은 것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1번, 이 감독이 처음 만든 영화이다. 2번, 이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 3번,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맞아요.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잘 들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들은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영화, 영화와 관련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2과에서는 영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어휘는 주인공이라는 어휘예요. 자, 주인공 예문 먼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어요. 자, 여러분, 어제 지난 시간에 1과에서 역할이라는 단어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요? 맞아요. 역할. 자, 주인공은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러면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괜찮지요? 자, 두 번째 어휘를 볼게요. 예고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고편. 영화의 예고편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자, 예고편은요, 여러분, 예고하다라는 단어와 편이라는, 편은 영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영화를 세는 단위죠, 여러분. 자,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지 않지만 뭐 그 다음 주나 또 한 달 뒤에 영화관에서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를 미리 조금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때 그 미리 조금 어떤 영화의 부분, 중요한 부분을 모아서 그 영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짧은 영화를 예고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그 영화를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래서 예고편. 예고편을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영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선생님하고 덜하고요 공부할 때 제가 영화평이라는 단어는 이따가 어휘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네,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영화평은, 이때 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가하다라는 AV예요. 평가하다가 뭘까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거나 말하기 인터뷰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을 평가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 못하는지. 그쵸? 그것을 평가하다라고 해요. 상대방의 실력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평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화평이라고 하면 영화를 본 후에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영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평을 찾아봐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요? 영화평. 영화평, 영화를 평가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흥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흥행. 예문을 볼게요. 그 영화는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흥행이란 단어는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들어서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흥행이에요. 흥행은 영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공을 가졌을 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우리는 흥행에 성공하다. 아니면 흥행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문에서 그 영화는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데 제작비, 제작은 만들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비는 비용,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돈, 들어간 돈, 사용한 돈을 제작비라고 해요. 어떤 영화의 경우에는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영화들도 있지요. 그런 영화들은 제작비가 많이 들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영화가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작비는 많이 들지 않았는데 적은 돈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흥행에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영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했는데요. 지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어휘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2과에서 들은 본문의 문장들을 같이 보면서 의미도 확인하고 또 새로운 단어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페이 씨, 내일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요? 라고 물어봤지요. 자, 여러분, 을래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2급에서 공부한 건데, 을래요? 같이 영화 볼래요? 우리 같이 공부할래요? 우리 같이 밥을 먹을래요? 자,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는 을래요? 라고 물어본다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영 씨는 페이 씨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 씨에게 영화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페이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좋아요. 무슨 영화인데요? 자, 페이 씨가 좋다고 하네요. 좋아요. 저도 영화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영화인데요? 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지영 씨의 대답을 볼게요. 시간 여행이라는 영화인데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영화인데요? 자, 영화의 내용 그리고 영화의 제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영 씨가 영화의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시간 여행, 아마 영화의 제목인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이라는 영화인데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주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나요? 네, 아직은 없죠, 여러분. 물론, 세계에서 우주인들은 가끔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직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할 수 없어요. 아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상상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죠? 영화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우주선. 우주를 날아갈 때 타는 비행기 같은 것을 우주선이라고 하지요.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내용이에요. 라고 영화의 제목과 영화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페이 씨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그런 장르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페이 씨가 지영 씨가 말한 시간 여행이라는 그 영화의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고편 뭐라고 설명했지요? 맞아요. 영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 많이 보세요 라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영화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미리 보여주는 영화, 짧은 영화, 그것을 예고편이라고 했지요. 페이가 그 시간 여행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르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장르라는 단어는 영화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이 장르는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영화의 종류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영화는 코미디 영화라고 하고요. 여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무서운 영화는 공포 영화라고 해요. 그리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있는 영화는 액션 영화라고 하지요. 이렇게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영화의 종류를 나누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장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 생각에 시간 여행이라는 그런 영화는 그런 장르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시간 여행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하는 거라고 했지요. 자, 그런 영화는 우주도 나와야 하고 우주선도 나와야 하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런 영화를 볼 때에는 화면. 화면이 뭘까요? 여러분 휴대폰에 화면이 있고요. 텔레비전에도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면, 영화관에 가면 거기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은 영화관에 있는 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휴대폰처럼 기계에 영상이 나오는 부분을 화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중에서 휴대폰에 따라서 화면이 큰 휴대폰이 있고 휴대폰 화면이 작은 휴대폰이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에서 영상이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는 화면이라고 하는데 페이 씨가 시간 여행 같은 그런 장르의 영화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도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지영 씨 대답을 한번 볼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어요. 우리 아까 공부한 거네요, 여러분. 그쵸? 흥행에 성공하다.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볼만할 거예요.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같이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어요. 영화마다 주인공이 있죠. 보통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가 그동안 다른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대부분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봐서 그 영화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흥행에 성공한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거의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 거의 모두라는 의미로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영화제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대표적인 영화제가 있어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고요. 아니면 베니스 영화제나 칸 영화제, 뭐 베를린 영화제,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들이죠. 영화제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와 관계 있는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기간 동안 많은 영화들을 같이 보면서 가장 좋은 영화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에게도 상을 주고 가장 연기를 잘한 배우들에게도 상을 주는 영화와 관계 있는 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상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 그 행동을 잘했다고 좋은 결과를 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요? 장학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영화평도 좋더라고요. 지영 씨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봤어요? 영화평을 봤어요. 영화평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영화평을 보는 경험을 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죠? 맞아요. 영화평이 좋은 거예요. 영화가 볼만하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 사실을 지영 씨가 지금 페이 씨에게 좋더라고요. 영화평도 좋더라고요. 라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더라고요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래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기대되는데요? 기대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AB예요. 동사. 자, 기대되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것을 바로 기대되다라고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일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그 느낌, 그것을 기대되다라고 합니다. 페이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가 영화평도 좋고 그리고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영화 보는 것을 기다리는 느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서 기대되는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페이하고 지영 씨의 대화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정리한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순서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처럼 더 잘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문장 3개가 있어요. 문장 3개를 잘 보면 세 문장에 똑같이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맞아요. 앞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는 게 제일이에요. 는 게 제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는 게 제일이다 라는 그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말하는 사람 내 생각에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이에요. 영화를 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컴퓨터로 영화를 보는 방법도 있고 텔레비전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비행기에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영화를 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 내 생각에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는 게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을 말하는 이 사람 생각에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는 게 제일이에요. 자,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쉬는 방법도 있고요. 병원에 가는 방법도 있어요.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도 있고 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차나 과일을 많이 먹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 생각에 말하는 사람 생각에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는 게 제일이에요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을 말한 사람 생각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감기를 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하는 게 제일이에요. 자, 다이어트, 보통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을 빼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럼 여러분, 살을 빼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밥을 먹지 않고 굶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진 않지만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있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하는 게 제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는 게 제일이다 앞에 보다, 쉬다, 그리고 운동하다 라는 단어들이 쓰였어요. 여러분, 보다, 쉬다, 운동하다 모두 다 AB죠? 는 게 제일이다는 앞에 AB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 는 게 제일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같이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국어를 잘 하려면 여러분 한국어를 잘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자, 선생님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친구를 사귀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 하려면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게 제일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죠. 의미는 한국어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말하는 사람인 내 생각에는 한국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죠. 자, 사귀다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AB인가요? 맞아요.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점점 친해지는 거죠. 그것을 사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는 게 제일이에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해 볼래요? 맞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음악을 듣는 게 제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연습도 해볼게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는 게 제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밤에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불면증. 밤에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잘 수 없는 증상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말한 생각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다 라는 표현을 넣어서 마지막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제일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과 3급 2과를 같이 공부했어요. 오늘 덜하고요 공부했고요. 을만하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공부한 는 게 제일이다까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